자, 팀 2003과 팀 광주의 18세 이하 준결승 경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캐스터 안형진입니다. 도움 말씀에 농구학자 손대범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이곳 가든5까지 오는 길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들었습니다. 네, 날씨도 그렇고 네, 꽤 멀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오셨다고요? 네, 생각보다 멀더라고요. 네. 어플리케이션에서 나왔던 시간보다 네.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게 속도를 훨씬 더 빠르게 밟았어야 했는데. 자,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자, 팀 2003이 자, 한 점을 앞서 나갑니다. 반 패스, 골밑! 자, 바스켓 카운트가 네. 이어지겠습니다. 자, 18세 이하 팀 선수들의 뭐 직전 경기들까지 제가 앉아서 지켜봤는데 정말 뜨겁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올해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중고등학교 대회이기 때문에 네. 그만큼 실력자들이 많이 모였고요. 또 선수들 모두 보면은 이 플레이 하나하나, 경쟁 하나하나에 굉장히 갈증을 느꼈던 선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접수가 시작되자마자 뭐 3시간 만에 마감이 된 네. 자, 그만큼 굉장히 뭐 선수들도 기다렸던 대회였습니다. 아침 자, 7시부터 와가지고 네. 경기를 준비했다고 할 정도로 예. 굉장히 뜨거운 열정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만큼 이 선수들이 뭐 대회도 목이 말랐고 우승에도 욕심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자, 외곽 슛 안 들어갔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면은 이 녹색 조끼가 팀 광주고요. 예. 네, 하얀 유니폼이 이제 팀 2003입니다. 자, 팀 2003. 2003년생이겠죠?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요? 저희 옛날에 1980 많이 썼거든요. 네. 자, 골밑. 자,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자, 외곽에서 출발합니다. 자, 김민석 볼을 놓쳤는데요. 자, 골밑에서 다시 리바운드 가져왔습니다. 굉장한 네. 정치력이네요. 자, 본인의 이 실수를 만회했던 최종원 선수였고요. 네. 자, 인사이드에서 굉장히 전투적인 모습 보여줬어요. 네. 역시나 수비가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네. 뭐 지금 나온 선수들보다 뭐 3x3는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기 때문에요. 네. 오히려 이 선수들이 이제 나중에 20대가 됐을 때는 더 좋은 경기력을 보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워낙 피가 끓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잘도 깔끔합니다. 자, 외곽에서 다시 출발하고 있습니다. 바운드 패스. 자, 2대1을 노려봤지만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네, 공격권 넘어갔고요. 자, 오펜스 파울이 네. 선언됐군요. 자, 3x3는 템포가 빠르기 때문에 네. 5대5보다 조금 더 빠르게 경기를 진행해야 되거든요. 뭐 스크린 이후에 동작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다 보면 실수도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실수를 최대한 줄여가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올라가는 과정 파울 선언. 자유투가 주어졌습니다. 뭐 경기 초반 점수는 3대3. 자, 현재 B코트에서는 여자부 경기가 펼쳐지고 있고요. 자, 인앤아웃. 김지훈. 레그스루를 한번 시도해봤는데 네. 조금 실수가 있었어요. 자, 리바운드 좋았어요. 자, 김지훈. 네. 자, 역시 상대가 슛을 던질 때 네. 이미 뭐 안 들어갈 걸 예감하고 박스아웃을 열심히 해줬거든요. 자, 저런 자세는 그냥 높이 쳐주고 싶습니다. 자, 빙글 돌면서 자, 포스트업 시도. 네. 아, 지경서 좋았어요. 자, 뭐 지경서 선수가 높은 키를 활용해서 네. 득점을 올려줬고요. 오, 좋았어요. 자, 이번에도 지경서였습니다. 뒤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아우, 굉장하네요. 지금 두 팀 합쳐서 신장이 제일 높아요. 네. 자, 저렇게 인사이드에서 프로텍팅을 해준 선수가 있다면은 네. 이 상대 입장에서 돌파할 때 주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스텝백. 자, 블락슛에 맞췄고요. 이번도 걸렸어요. 네. 자, 지경서 올라갔습니다. 지경서! 오, 경기 초반에 이 지경서의 활약이 대단합니다. 뭐 붙이고 장구치고 꽹가리까지 막 돌리고 네. 있습니다. 네. 대단하네요. 자, 그러면서 확실히 흐름을 가져오는 팀 2003. 자, 저 정도 키의 선수가 공수에서 만능이라면은 네. 동료들 입장에서 굉장히 더할 나위 없죠. 아, 그렇죠. 스피드 무브 뒤쪽으로. 자, 외곽.
다시 한번 지경서 좋았어요. 이번에도 들어갔습니다. 자, 이번에는 패스를 잡고 오는 과정에서 예. 아, 정확하게 스텝을 만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골밑 볼을 놓쳤습니다. 자, 이화영 돌면서 어렵게 던졌습니다. 기가 막히게 네. 스텝 밟았습니다. 자, 조금 밸런스가 많이 무너진 상태였는데 네. 자, 광주 팀이 빠르게 이제 멘탈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요. 네. 오. 자, 조금 충돌이 있었는데 페어플레이 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선수 교체도 좋은 방법 중 하나죠. 네. 전환에 있어서는요. 뭐 역시나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교체를 선수들이 알아서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힘들 것 같으면 빨리빨리 바꿔주고요. 네. 또 분위기가 처진다 싶을 때는 유리한 매치업을 빨리 찾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외곽 지경서 올라갔습니다. 높이 뜬 공. 오. 자, 공격권은 팀 광주에게. 아, 좋았어요. 네. 빠르게 첫 스텝 밟으면서 올라가줬죠. 자, 순간적으로 빈 공간 드라이빙 좋았고요. 오. 점프력이 상당합니다. 자, 앞선 경기들에서 뭐 선수들이 공을 살리기 위해서 몸을 던지기 때문에 많이 또 충돌하는 모습이 네. 있었거든요. 몸 조심하면서 뛰어야겠죠. 네. 자, 지경서의 바운 패스를 끌어냈습니다. 자, 광주도 정비됐어요. 자, 여기서 외곽이 한두 개만 들어가준다면 점수차 금방 좁힐 수 있을 텐데 좀 아쉬웠습니다. 네. 아, 그리고 팀 광주가 지금 네. 이 배번이 잘 보이지가 않아서 선수콜이 어려운 점 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보통은 등 뒤에 좀 크게 써 있는데 유니폼 앞에 새겨놨죠. 네. 네. 자, 지금 좋은 드리블 이후에 완벽한 A패스. 네, 김민석 선수의 패스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이화영의 더블 클러치. 자, 그리고 히스리 크게 올렸습니다. 네. 자, 이 장면. 아, 네. 좋다, 좋았죠. 자, 외곽 멀리서 던집니다. 자, 확실히 이 고등부가 파울이 굉장히 많이 불려요. 네, 혈기 왕성한 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요령이 살짝 부족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실린더를 침범해서 신체 접촉을 일으킨다든지 뭐 그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파울 관리가 더 중요하고요. 자, 다시 한번 외곽. 오! 오! 깔끔합니다. 네, 김주윤 선수예요. 자, 몇 번 외곽을 시도했는데 우선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득점이 한 차례 나왔고요. 자, 리바운드 미들슛 안 들어갔습니다. 자, 리바운드 팀 광주. 자, 크로스오버 이후에 베이스라인 공략 터치아웃 됐습니다. 네, 아직까지 광주 팀도 필사적으로 달라붙고 있죠. 네. 네, 초반에 약간 어수선했던 분위기를 빨리 수습했습니다. 뭐 넉점 차 정도야 굉장히 얼마 안 나는 네. 차이가 안 나는 스코어이기 때문에 골밑에서 이번에도 김지윤이 해결을 해줬고요. 네. 이 팀 2003의 높이에 광주의 스피드가 대항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경서 좀 짧았습니다. 에어볼 빙글 돌면서 리바운드, 공격 리바운드 가져왔습니다. 자, 외곽 오른쪽. 네, 아쉽네요. 네, 트래블린. 자, 팀 2003이 점수차를 벌리려면은 지금 다 한 번에 단발성인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자, 이럴 때일수록 개인 공격보다는 팀플레이를 통해서 또 점차 벌려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오. 오. 정말 강력한 블락샷이네요. 네. 자, 그러면서 작전 타임이 선언됐습니다. 방금 화면에서 보셨던 그 지경 선수의 이 블록슛이 좀 분위기를 바꿔왔거든요. 네. 자, 하지만 이 점차를 벌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이 단발 한편적인 점프슛 위주의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네, 광주처럼 드라이빙이라든지 뭐 연계 플레이를 통해서 좀 분위기를 좀 더 끌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손대범 해설위원이 말씀해 주셨듯이 드라이브를 통한 그런 전술 자체가 팀 광주로서는 흐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발판을 그렇죠. 만들어냈고요. 네, 그런 부분이 바로 광주의 장점이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점수는 석점차까지 좁혀졌습니다. 자, 김지훈 앞에는 지경서. 아, 지금 좋아요. 잘 대처했습니다. 야, 기가 막히네요. 네, 김지훈입니다. 야, 멋졌어요. 이 개인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리바운드 싸움 광주가 자, 가져왔습니다. 가져왔어요. 네. 자, 이번에도 김지훈. 자, 외곽 올라갔습니다.
자, 이내나 리듬 좋았는데 아쉽네요. 네. 자, 지경석 안 들어갔고요. 이동준. 자, 이동준 선수 굉장히 침착하게 한 템포 숙이고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지금 완전히 흐름 자체는 뒤바뀌었거든요. 네. 자, 지경수 선수가 외곽에서 던질 때 이 예. 안쪽에서 누군가 리바운드 체크를 해줘야 되고요. 리바운드 잡은 다음에 세컨 찬스에 대해서 좀 더 신중히 가져갈 필요가 있거든요. 네. 자, 이동준 선수가 이번에는 파울을 잘 얻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이동준 선수가 식빵을 찾았습니다. 네. 관람객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 모두 마스크 착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지훈. 자, 왼쪽 좌중간. 아, 아쉬워요. 네. 자, 이동준의 패스 지경서에게. 아직 3분 남았기 때문에 예. 한 번에 동점을 노려서는 안 됩니다. 자, 외곽 오픈 방향이 좋지 않습니다. 지경서. 아! 오! 네. 자, 지경서의 2점 슛. 자, 정말 지경서는 뭐 내외곽을 가리지 않는 선수네요. 네. 자, 에어볼이 나왔고요. 골밑. 아, 득점으로는 올리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홈까지 받지 않으면서 김민석 선수의 외곽이 좀 터져야 되는데 네. 지금 세 번째 실패했거든요. 자, 이럴 때는 무리하게 2점을 노리기보다는 안쪽에 돌파 잘 되지 않았습니까? 예. 자, 그런 쪽을 좀 더 노려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먼저 놓고 스탑 점퍼. 아, 좋았어요. 오, 깔끔합니다. 아, 타점이 아주 높았습니다. 네, 천휘 선수. 네. 자, 최종원. 자, 리바운드 광주. 아, 이런 네. 이지샷을 놓치면 조금 어려운데요. 네. 자, 직접 돌파 더블 클러치. 야. 자, 이화영입니다. 자, 이 선수도 하이라이트 만들려고 나온 선수 같아요. 와우, 굉장히 멋진 장면 많이 보여주네요. 네. 이 3x3에 걸맞는 블레이드 네. 네, 멋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현장의 분위기가 오늘도 역시나 정말 뜨겁네요. 굉장히 멋진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 메이드 시켰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점수는 5점 차. 김지훈의 자유투. 네, 아, 어렵게 들어갔습니다. 네. 자, 이제 팀 파울 상황이거든요. 자, 이런 부분을 광주가 좀 유용할 필요가 있어요. 네. 자유투 두 개거든요. 그럼 2점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아하. 자, 두 번째를 놓쳤습니다. 자, 하지만 공연 이번에 잡았죠. 자, 김지훈 외곽. 자, 공격권은 2003에게 넘어갔습니다. 자, 비하인드 백 드리블 이화영 스핀 무브. 오, 멋졌습니다. 하하. 이 선수들이 이 개인 드리블 능력에 대해서 뭐 스킬을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한 게 느껴지죠. 그렇습니다. 하루 이틀 연습하는 솜씨가 아니거든요. 네. 이동준 포스트업. 자, 그리고 김지훈의 네.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아, 이동준 선수 아주 뜻심이 있죠. 네. 키는 작은데 힘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또 매치업 상대에서 월등히 또 포스트업 기술이 좋다 보니까 자, 이런 부분을 잘 활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문제는 자유투인데요. 오호, 자유투까지 넣어줬어요. 자, 자유투 깔끔하게 나오면서 16대 12 넉점 차. 자, 타이밍 한 그렇죠. 차례 뺏어내면서 네. 득점을 올려줬습니다. 자, 아직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외곽을 던질 필요 없습니다. 네. 대신 수비와 리바운드를 철저해야겠죠. 자, 지경서. 자, 광주에게 공격권 넘어갔고요. 김지훈 오른쪽. 자, 급했습니다. 네, 불발됐습니다. 오, 역시나 드리블 좋습니다. 자, 빙글 돌면서 나왔고요. 지경서. 오호, 지경서입니다. 지경서 선수의 높이, 타점 굉장하네요. 네. 자, 거리가 조금 있었는데 점퍼에 성공했던 지경서고요. 이동준 그리고 지경서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자, 김지훈. 자, 이제 1분 안쪽으로 남은 시간. 자, 높이를 의식했죠. 네. 자, 골밑 최종원입니다. 자, 2003팀은 급할 필요 없어요. 네. 뭐 밖에서도 이제 시간을 다 써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동준. 오! 야, 이건 세기네요. 네. 세기예요. 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 지금 코트 위에서 이제 지경서 선수가 굉장히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김지훈. 자, 시간을 모두 활용하겠죠. 김지훈. 자, 이 점을 넣어야겠죠. 샤클락 3초 던졌습니다. 아, 공격 리바운드 최종원. 네. 좋았어요. 네. 자, 하지만 남은 시간이 너무 없네요. 자, 이렇게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자, 팀 2003과 팀 광주의 18세 이하 네. 준결승전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팀 2003이 결승에 오르게 되네요. 네. 자, 지경서 선수의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자, 이 선수의 높이, 수비, 외곽 이 세 가지가 팀의 결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상대팀의 최종원 선수도 높이가 있었지만 그래도 이 지경서 선수가 내외곽을 가리지 않으면서 활약을 보여줬기 네. 때문에 아, 2003 팀이 그대로 결승전으로 진출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코트 다음 경기 Under 15s Semi Final 1 노원 SK와 광교와 노원 SK 경기 준비하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